자. 예, 또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의 큰 주제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대통령 만들기에서 누가 어떤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진 쪽이 2017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와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이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체로 누구나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시피 현재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만한 사람들은 한 10명 남짓 정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가령 지지도, 인기도 이런 걸로 볼 때에 가령 여권에서 보면 친박이 지금까지 대충 추진해 왔던 후보 반기문이 있죠. 그리고 대체로 뭐 금년 초까지만 해도 꽤 유력한 후보였던 전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있죠. 그리고 박근혜와의 관계에서 몇 번 위치가 출렁거리고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지만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유승민이 있죠. 그리고 그들보다 약간 연배가 아래인 신진세력으로 남경필 경기지사가 있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있죠. 그리고 뭐 대권 후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들 신진세력과 그 행보를 비슷하게 하고 있는 소장 그룹이 있습니다. 예컨대 정두원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이에 속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권 후보로는 아무래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리고 전체 후보군 중에서 대체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 그리고 국민의당 전 대표 안철수 그리고 뭐 지금은 거의 부상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정동영 같은 사람 그리고 호남의 지분을 확보함으로 해서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천 누군지 이름을 잊었습니다. 천, 네? 천정배 의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김부겸 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대체로 한 작년까지는 범국민적 여망의 일부를 누리고 있었던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도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물론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 전국에서 이 중에 몇 사람이나 상위그룹으로 올라갈지 또는 그 지위를 유지할지 같은 것은 물론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약간씩 품평 같은 걸 해보기로 하죠. 물론 가장 원천적인 입장에서 볼 때, 관점에서 볼 때에 현재 이념적 지향으로 봤을 때의 보수 진보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더 낮추어서 말하면, 새누리당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당이냐 또는 제3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또는 제4지대를 현재 주창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또 그 밖에 있는 사람이냐, 이건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정한 정도의 구분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촛불 민심을 통해서 나타난 주권 국민의 다수가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일정한 그 테두리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역할을 했거나 방조자, 조력자로 역할을 했거나 한 사람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패 부정의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다 또렷한 사람이라야 한다거나, 그리고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국민 대중에게 신물나게 하도록 했던 요인, 다시 말해서 믿을 수 없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하는 인물들은 어느 정도 배제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집단 무대기로 봤을 때는 새누리당의 다수 멤버였던 집단이나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청산 내지 배격 배제에서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선택돼야 할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점에서 친박 멤버, 대표적으로는 이정현 같은 사람은 물론 원천적으로 배제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박 쪽에서 추진해왔다고 대체로는 인정되는 이 반기문 같은 사람은 사실은 좀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지금까지의 잡룡들 중에서 아직 잡룡 잡룡으로 분류되기는 좀 아쉬운 그런 요소가 있는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음성 출신으로서 별칭 세계의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릴 수도 있는 유엔 사무총장을 현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가위상, 국가위신, 국가 브랜드 가치 이런 걸 높이는 데에 기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유엔이라는 기관이 세계 각 지역이나 인종이나 다양한 이슈에서의 갈등, 대립, 투쟁을 완화하고 화해시키고 해소하고 하는 데 노력하는 기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그 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반기문은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세계 수준에서 봤을 때에 여러 분쟁 지역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국제 이슈가 있을 때 자연 보호라든지 핵이나 전쟁의 문제라든지 인종 대립 갈등의 문제 등에서 적극적 헌신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또렷한 공적이 별로 없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치 행보로 봤을 때 그 자신이 세계적인 인물로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 기본 바탕인 노무현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그 집단과의 관계로 봤을 때 의리가 좀 많이 약한 인물이다 라거나 또 아무래도 중도라든지 이 온화함이라든지 부드러움이라든지 하는 태도를 유지해 온 만큼 그만큼은 그 색깔로 봤을 때는 반대의 쪽이라고도 볼 수 있는 우유부단함이라든지 적극적 실천의지, 권력지향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듯이 보인다 라든지 하는 단점은 가지고 있겠죠. 이제 이런 점에서 현재 1, 2위를 달리고 있는 게 결국 문재인과 반기문일 텐데 그에 대처로 맞설 수 있는 첫 번째 당사자인 문재인의 경우에도 사실 비슷한 점이 있죠. 노무현이 못다 이룬 국가적 혁신과업을 지속적으로 또는 확장해서 수행하겠다 하는 기본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몇 년의 뭐랄까요 잠적 상태? 제야 인사로서의 삶을 살고 나서 노무현에 대한 그 빚감정, 고마움, 남겨진 과제를 수행해야 하겠다는 다짐,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제 정계에 말하자면 새롭게 입문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다 키우고 또 그 나름대로 개혁하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까지 가서 48%가 넘는 지지를 받기도 했던 만큼 중요한 대통령 후보라고 분명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 또한 권력을 향한 어떤 집념이라든지 투쟁 의지라든지 라는
대해서의 강력함, 이 좀 모자란 듯이 보인다. 우유부단한 면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또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함으로 해서 당내에서의 자기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거나 또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특히 광주에서의 이 약속 같은 공언에서 약간의 과오를 범했다. 그러나 하는 약점 내지 오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자신을 호남 민중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정권을 은퇴하겠다. 아니, 정계를 은퇴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발언을 제대로 신뢰감 있게 지키질 못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게 약점으로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지난 7월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의 이 당권 체제를 재확립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뭐 개입을 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친노의 연장인 친문 세력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는 데에 뭐 역할을 했다. 아, 그런 점에서 관점에 따라서는 꼭히 떳떳하다고만 볼 수 없다 하는 점이 있고 또 현재 당내의 공적인 임원직을 전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당내의 압도적인 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다 하는 점 때문에 그리고 대권 후보들 중에서 당내에서 뚜렷한 1위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당내에서의 경선에서부터 이 국민 대중의 여망을 모아낼 수 있는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확산력이라든지 이 활성, 다이나믹함 같은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하는 약점 같은 것이 사실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볼 때 대체로 1년 안팎 정도의 기간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이끄는 재밌고 신명나는 정치 이벤트, 문화 행사가 되도록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긴박감을 떨어뜨려 버렸다. 아, 그런 점에서 원천적으로 일종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촛불 전국에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그래서 문재인 반기문에 뒤이어서 그리고 최근의 뒤이어서 3위 자리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심층 분석으로 볼 때는 사실상 문재인 반기문과 공동 1위급에 속한다 라고 평가되는 말하자면 삼각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인구 100만이 조금 덜 되는 도시인 성남의 시장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경북 상주였죠, 아마.
시골 벽지 출신이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심지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조차도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수 없었던, 즉 중학교에도 지나가지는 못했던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 소년이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성남으로 거처를 옮기고 거기서 하급직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거기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그래서 대학교에 자신의 힘으로 진출하고 거기서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변호사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됐죠. 그리고 10남매인가요? 넘든가 하는 그런 많은 식구들, 형들을 포함하는 이 여러 형제 남매들의 삶에 일정한 책임을 지는, 말하자면 가장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 온이 매우 가정에 헌신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남 시정을 책임지고 나서 약간의 뭐 잡음 같은 게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어쩌면 당연한 상식으로처럼 인정됐던 이 측근들의 또는 연고 집단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는 이런 모습은 철저하게 배격한 그런 청렴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노년과 그리고 이 출산율이 매우 낮은 현재 우리 현실에서 봤을 때 어려운 결단을 통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복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행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조원이 넘었던 1조대를 넘어선 그 시의 부채를 몇 년의 시장 생활을 통해서 갚아내고, 그리고 철저한 알뜰한 시정 경영을 통해서 축적해낸 재원 수천억을 투자함으로 해서 여러 복지 정책과 문화 진흥 정책을 충실히 유효하게 수행해 왔다 하는 점에서 훌륭한 치적을 자랑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군림하는 시장으로 결코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에 철저하게 봉사하는 심부름꾼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리매김했다 하는 점에서 역시 돋보이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복지와 문화적 투자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끊임없는 부당한 간섭에 저항하면서
꿋꿋함을 견제해온 사람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척결하는 시민적 실천의 대열에 앞장서서 참여하기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처음에 0. 몇 퍼센트로 가까스로 명함을 내밀던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18%를 오락가락하는 빅3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점에서 박원순이나 안희정 같은 사람을 젖히고 야권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뚜렷한 후보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내가 볼 때는요, 지난 시간들에 이야기했던 촛불혁명의 과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글쎄요, 정확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현실 인식, 자기 파악, 이런 게 들어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최근에는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이 동료 잠룡들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한 이 공동 전선을 형성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 의도는 물론 정확히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밝힌 바로 보면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제 정치적 식견이나 경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몸이 가벼운 자신은 이재명은 정치적인 이 경륜과 업적이 많고 선배에 해당하는 박원순, 김부겸, 안희정 같은 사람의 우산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새누리의 이 부패부정의 망을 보다 뚜렷하게 척결해내는, 다시 말해서 정권교체를 확실히 이루어내는 팀워크의 팀플레이의 체비를 제대로 갖추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표현이 약간 애매했기 때문에 이제 안희정 쪽에서는 약간의 비판적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당내에 정당한 경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동 형성, 공동 연대 망을 형성함으로 해서 The Big One인 문재인에 대한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처럼 비추는데, 이것은 구태 정치의 연장이 아닌가 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건 뭐 일단은 안희정의 평가가 지나치게 그 개념에 대한, 이재명적 개념에 대한 이 편협하거나 좁은, 그러니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통해서 빚어진 오해를 범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점이 큰 약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아무래도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현실 게이트의 주범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
그것들과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부패 부정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하는 점에서 볼 때에는 정당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새누리당 현재로 봤을 땐 뭐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당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류 또는 친박이라고 불리는 집단에서 배출하는 후보보다는 야권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시기든 범야권에서 달리 말해서 범진보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명확한 민주 진영 쪽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 단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하는 것도 분명한 객관적 요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이 인기도 내지 지지도가 올라갔고 또 올라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자면 범야권의 민주진영이 새누리당을 누르고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 점에서는 철저히 복무봉사하겠다라는 자세를 천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언행이 충분히 믿음직하게 보인다 하는 점에서 중요한 후보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까지의 공적 활동에서 먼저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촛불을 찬미하고 촛불의 기댐으로 해서 촛불의 앞장섬으로 해서 촛불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임무와 지위를 지나치게 낮추는 게 아닌가, 자기의 책무를 지나치게 작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혁신의 구체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게 개혁과 쇄신의 구체적인 진행, 진척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대중, 광장의 촛불이 아니라 시스템을 형성하는 여러 기구나 법제도의 개정, 재정,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집단에 속한다 하는 점에서 그 자신의 임무를 시민 일반 다수 대중에게 떠맡기는 의미를 적어도 실질적으로는 띠고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것을 내년의 전국 어디까지 유지하게 될 것인가 같은 점이 중요한 이 관전의 포인트라고 할까, 관찰해야 할 초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꼭 이재명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권 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 잠룡들의 경우에 촛불들의 정당성을 찬미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촛불들이 앞장서길 바라고 자신이 뒤따라가겠다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나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로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이재명은 약간의 이 하자 한계점 이런 걸 갖고 있다 라고 나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또렷하게 등위를 사실 가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중위권 중에 선두에 서는 것이 아무래도 안철수일 텐데요.
이 안철수라는 인물이나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은 현재의 정세 국면에서 볼때좀 애매한 점이 있죠. 안철수가 막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신하게 처음에는 와닿았던 국민대중에게 참신하게 와닿았던 새정치 실현이라고 하는 모토, 그 구호가 일단 긍정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새정치 연합이라는 자신의 정당을 민주당과 합당함으로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상대적으로 거대 정당을 만들고 거기서 당권을 공동 점유해서 경영하는 과정에서 뭐랄까요? 넓게 볼때이 보수 정치나 측근 정치나 또 일정한 정도의 지역주의에 추수한다? 호응한다? 하는 점에서 구태 정치를 그 자신이 답습하고 있다 또는 반복하고 있다는 면모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새정치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또렷한 어떤 상황이 현재 그려지지 않고 있죠. 물론 뭐그 자신의 편에서 보면 안보와 남북 관계, 국방, 좀더 나아가서 외교에까지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경제, 부패청산, 정경유착청산, 이런 점에서는 또렷한 진보성을 갖는다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두 가지가 가령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니고 있는 약간의 진보성과 뚜렷한 민주지향으로 볼 때, 한편에서는 보다 오른쪽으로 가 있고, 즉, 보다 보수적으로 되어버렸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보다 훨씬 또 진보적으로, 왼쪽으로 가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분열적 측면이 있다. 그런 한계가 있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번에 비례대표 전국구에서의 득표는 4.13 총선에서 민주당과 같은, 그보다 약간 높은 득표를 달성하긴 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 단한 군데를 빼면은 호남 지역에서 말고는 의석을 지역구에서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 것이고, 그 점에서는, 그리고, 전국구 득표에서도 호남 지역에서의 득표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높다. 그에 힘입어서 제3당이 됐다 하는 점으로 보면, 아무래도 호남에 치우친 지역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한계가 국민의당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정배나 뭐 정동영이나 같은 상대적으로 뭐 호남에 속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보 지향이 또는 개혁적인 성향이 보다 강한 사람들 에서부터 범동교동계의 결집이 중요한 세력을 형성하는 만큼 민주적이라고는 할수 있지만 진보적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그런 일정한 그 정치 지향의 정치 노선의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최근의
정서에서 가령 안철수 대표가 물러난 이후로 국민의당을 실질적으로 대표해왔던 박지원 의원은 가령 그보단 조금 더 긴 시간 동안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영을 책임지고 당을 발전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켜온 김종인이라는 인물과 더불어 이제 이 정치적인 처신에 있어서 보다 세련되고 안정적인 그리고 나름의 위신을 갖춘 그런 인물이다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속내를 알 수 없고 심하면 새누리당 비박 또는 반박 쪽과의 연대를 이루어서 선거 때 가면은 정당 형태의 통합이나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연합 연대를 획책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죠. 이 점에서는 가령 김종인 의원이 물론 그 본인은 대권 후보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나는 봅니다만 제3지대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손학규, 새누리 비박파, 그리고 녹색당이죠 아마? 네, 당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가령 정의화나 이재호 같은 사람들까지를 또는 그 집단들을 포괄하는 이른바 양극단 세력을 배제한 중간지대 세력을 형성해서 거기에서의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태도를 사실 보여왔고 지금도 그런 셈인데요. 그 행태와 별로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크게 다를 건 없다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들을 엮어서 볼 때에 안철수라는 인물은 역시 적어도 지금까지로 볼 때에는 제19대 대통령 후보로서는 어딘가 좀 모자라는 게 꽤 많다. 그리고 뚜렷한 민주지향을 제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좀 불안감을 유권자 대중에게 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호남 대중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광주 전남 또는 광주 전라도, 광주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대체로 그렇죠. 이건 지역 성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는 단면적인 정세 국면, 말하자면 중요한 정치 행사인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이다 아니다 라는 구분을 뚜렷이 하고 거기서 보다 민주적이다 라고 판단되는 정당이나 집단에게 다수표를 몰아준다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호남표는 지역표라는 성향을 일부 가지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민주적이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지향을 가진 표심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호남의 표심은 나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선거가 가령 가장 빠르면 내년 4월에 있을 것이고 가장 늦으면 뭐 아마 12월에 물론 있겠지만 그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게 대체로 한 60% 이상의 이 다수표를 주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뭐 70이 넘을 수도 사실이 있겠죠. 거기서 현재의 정당 분포가 약간의 변화가 들어오면서 유지가 된다면,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또 다른 정당이 하나쯤 더 대두 등장하는 방식의 분포를 보인다고 할 때에, 현재로 보면 아무래도 국민의당의 편에 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분포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체로 그것이 문재인이 되거나 문재인이 아니면 아마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문재인이 아닌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뚜렷하게 결정되고 나면 그쪽으로 표가 쏠릴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다 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는 본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에는 적격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여권에서 남경필이란 사람은 정당 소속은 새누리당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에서 또렷한 남경필은 새누리당 탈당했습니다. 그렇죠. 과거 지금까지의 정당에서 볼 때에 오랫동안 새누리당에 몸을 담았던 남경필 지사는 물론 최근에는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줄곧 탈당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혀오기도 했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 범 여권 인사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경필은 경기지사가 된 이후에 여러 경제적인 이 분배 복지 정책을 광범하게 시행해 왔고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아마도 전국에서 적어도 2위 정도는 될 정도의 일자리 만들기라는 치적도 달성해냈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렷하게 시작부터 공약한 대로 시행하고 있는, 물론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야당과의 협치, 말하자면 공동정부의 구성이라는 형태의 이 도정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다 하는 비교적 강한 특징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의 좀 철없는 행동으로 해서 한동안 인기와 지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그것이 뭐 세월이 가서 어느 정도 또 잊혀지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래도 아들의 잘못을
전적으로 아버지 잘못이라고 밀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한다면 남경필은 범 여권 인사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볼 때에는 매우 전망 있는 후보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가령 반기문이 대통령 선거에 본선이 치루어지기 전의 과정에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을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연결돼서 판단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질, 자신의 정치적 지향, 또는 개인 생활에서의 문화적인 습벽 같은 것으로 볼 때에 범여권 후보 경선의 과정에서 일종의 그 실증이랄까 혐오감 같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자신감의 상실 또는 좌절 이런 느낌으로 해서 자진 후퇴를 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또 본격적인 후보 검증 과정에서 끝까지 가다가 보면 사실 탈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볼 때 남경필 후보가 지금의 범여권 후보 중에서는 그런대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비교적 순서가 또렷하게 뭐 처음부터 정해져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대체로는 글쎄요 당선 가능성이나 뭐 인기도 지지도의 막연한 순서에 따라 몇 명을 살펴본 셈인데요. 이외에도 물론 여러 잡룡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잡룡이 될 뭐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여기서 일단 끝내고 그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